수억 년 역사가 숨쉬는 태구의 신비를 간직한 고장 경상남도 고성. 이 땅에 흘렀던 오랜 시간의 흔적과 선조들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땅 고성은 척박한 땅을 물이 넘치는 풍요로운 농토로 일군 농민의 지혜가 흐르는 고장입니다. 그리고 고성에 흐르는 또 하나의 살아있는 예술, 농민의 삶과 애환이 만들어낸 농민의 소리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아! 예! 논매로 나오소! 논매로 나오소! 논매로 갑시다! 논매로 갑시다! 농사가 시작되는 하지부터 고성의 농과 밭, 마당에 울리는 고성의 소리, 고성 농요입니다. 경상도의 흥과 전라도의 구성진 가락이 더해져 길 가던 경상감사의 발걸음도 잡았다는 고성 농요는 농민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1985년 그 역사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며 농사의 고달픔을 이겨냈던 고성의 소리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혼자 삼는 상가래는 못 간 기가 이리로다. 둘이 삼는 상가래는 군대 뛰기 이리로다. 서이 삼는 상가래는 줄치기가 이리로세. 이웃 사람 동네 사람 서로 서로 모이 앉아 밀짚방석 깔고 앉아. 이제 다시 고성농요의 흥겨운 소리가 들립니다. 자, 보리타자 한번 해봅시다. 예! 어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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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를 보고서 때려줘라. 인생이 안 부끄러. 양지 헐비라 헐기로 헐겨고 국민을 어우와 헐기로. 우리가 아끼고 보존할 때 한반도 농민의 삶과 지혜를 담은 고성농요는 우리 소리의 한류를 만들며 세계에 흐를 것입니다.